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그럼요. 우주선이 블랙홀을 넘어가는 장면이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 있는 공간에서 절규하는 이런 장면.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죠. 네, 저도 두 번이나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 개봉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과학 현상을 재밌게 풀어쓴 책들도 더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양 과학책 전성시대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과학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국내 유일의 과학책 전문 복합 공간입니다. 일반 서점과 달리 전체 서적의 3분의 2 이상인 5만여 권이 과학 관련 서적입니다. 교과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 또 책에는 그 책을 쓴 사람 개인의 그런 견해 같은 것도 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우면 시각을 넓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책을 저자가 직접 쉽게 설명해주고 주제별로 과학자들이 토론회를 펼치는 풍경도 낯설지 않습니다. 매주 열리는 강연을 통해 좀더 쉽고 친근하게 대중에게 과학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과 관련된 과학 콘서트 이런 부분들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학과 관련된 강연하시는 분들의 저서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인터스텔라는 과학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출판 시장에서 과학책은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과학 분야 도서 판매율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인기는 올 들어서도 이어져 지난 1, 2월 두 달간 과학책 판매량 역시 전년 대비 6%가 늘었습니다. 과학 콘서트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 외에도 김대식, 김상욱 교수 등 과학 교양책을 전문적으로 쓰는 국내 인기 작가도 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과 같은 외국 작가의 번역서가 주류를 이루던 과학책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중을 하고 교과서적인 딱딱함이 있었다면 설사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더라도 친절한 단어와 표현과 그리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점이 변한 점이죠.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 2위는 10년째 외국 번역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과학의 재미를 전하는 토종 과학책 출간이 이어진다면 이런 추세가 바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